다녀왔습니까? 저는 열은 오래된 대성당에 떨어졌소. 생각만큼 죽은 놈들이 다 몰려옵니다. 저들을 물리치기 전에 문을 열 수 없소. 죽은 송아지 여관에서 레아를 찾아보시오.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적의 힘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작가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졌지. 제가 돕겠습니다. 회사라는 당신의 용기는 높아 당신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기다려. 성전에 이것저것 다 들고 갈 순 없는 법. 기다려. 짐이 너무 많아.
가방이 가득 찼어. 동맹이 싸우면 포기했군. 적이 약해진다. 동료가 성전에서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던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했다. 힘이 빠진다. 자카룸의 무대인의 은총. 좋았어. 동맹이 싸움을 포기해 적이 약해진다.
동료가 성공해. 주받은 땅에 마을을 세우지 말아야 했어. 케인 영가님 말씀이 맞아서. 누가 죽어서도 우리를 괴롭히잖아.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회사라나시. 당신의 악성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진노가 모자라서 방금 그의 깃털을 넘겨 길을 따라 내려가면 폐허에 더 많이 있어. 진노가 부족해. 진노가 더 필요해. 성전에 이것저것 다 들고 갈 수 없는 거. 가방이 가득 찼어. 진노가 모자라. 돌아가야 돼. 동맹이 싸움을 포기해. 적이 약해진다. 동료가 성전에 가면서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진노가 모자라. 아카라트께서 은혜를 내리셨다.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고 적이야. 아카르의 명예가 땅에 떨어진 지금 어떤 신앙이... 명대원 16이 출동했는데 럼퍼드 대장만 살아왔지. 아카라트께서 굽어 살피시길. 이 저주받은 땅에 마을을 세우지 말아야 했어. 케인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되살아난 시체를 어떻게 막아야 한다. 당신 실력을 봤으니 놈들이 방각을 공격합니다. 방각들이 뒤틀린 놈이여, 길을 따라 내려가면 폐허에 더 많이 있어. 가방이 가득 찼어. 진노가 성전에 이것저것 다 들고 갈 수 없는 진노가 모자라. 마을로 돌아가야겠어. 동맹이 싸움을 포기하고 적이 약해진다. 동료가 성전에 합류했지만 지켜주겠다고 약속했거든.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멈출 수 없다.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고 적이 약. 시체가 다시 일어나기 전에 태워버려야 한다. 제가 돕겠습니다. 당신, 믿음을 가지. 당신들이 방벽을 공격합니다. 기다려야 진노가 더. 방금 그게 뒤틀린 홈이요. 길을 따라 내려가면 케어에 더 많이 있어. 성전에 이것저것 다 들고 갈 순 없는 법. 진노가 부자. 아직. 동맹이 싸움을 포기했고 적이 약해진다. 동료가 성장했다. 내가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착한 몇 명이 갔다니 떨어졌지. 상처가 깊어.
모두 있네.